어, 학생이신데? 아니, 딱 봐도 학생이. 아, 몇 학년이세요? 본과 아, 1학년. 어,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네. 아, 예, 잠깐 일로 오죠. 아, 딱 봐도 누가 봐도 학생. 네. 지금 가운도 안 입고 아~ 계시고. 본과 예, 봐도 1학년. 네. 일로 오죠. 어, 저쪽 가서 좀 얘기를 나눌까요? 말주변이었는데. 아, 괜찮아요. 자, 여기 우리 또 네. 어, 한 분을 만나뵀는데 우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아, 저는 그 편입으로 들어온 본과 1학년 김건호라고 합니다. 아, 김건호. 네. 저는 잘 몰라서 본과 네. 1학년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6학년, 아, 6년 제도라서 예. 그러니까 의대가? 네, 네네. 그래서 뭐 예과 2년 있고 본과 4년 있는데 일반 학교로 치면 대학교 3년째인 거죠.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턴이 되고 하고 이런. 인턴 다음엔 뭡니까? 인턴하고 레지던트. 레지던트 하고, 그러니까. 네, 레지던트 하고 한 다음에 뭐 과에 따라서 펠로우를 하기도 하고. 뭐요? 그 펠로우라고 약간 좀 더 전문적으로 세. 펠로우? 펠로우. 아, 펠로우. 네. 아, 펠로우. 나 따라 누 따라 하는 줄 알고. 어. 펠로우. 예. 아, 근데 요새 그 이젠 없어지긴 했는데 그 예전에 편입 제도가 있었어서 저희 경우에는 예과를 안 하고 다른 대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본과 1학년으로 들어온. 아니 그럼 왜 그쪽으로 또 졸업을 하셨는데 이쪽으로 또 편입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원래 대학교는 미국에 있었는데 네. 그 미국에서 의전을 갈까 하다가 네. 미국에 가는 대신에 한국에 올까 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편입제도가 있었어. 네. 아,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게 된 네. 거예요? 건호 씨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후에 미국에 갔다가 아, 중1 때 갔어요. 아, 중1 때? 네. 아, 혹시 괜찮으시면 미국 학교 어디 다니시나? 아, 코넬 대학교라고. 아우. 솔직히 코넬 대학교인데 와우 하면서도 어디시겠어요? 솔직히 나도 많이 익숙하게 듣던 학교인데 네. 정신 명칭이 뭐야? 학교 이름이? 나 코넬 대학교인데요.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는데 공부 쪽에 너무 취약해요.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대충 이렇게 편집으로 커버를 하는데 요건 못해 우리가. 그 아이비리그 8개 중에 하나긴 한데. 아, 내가 그렇지 않았어. 내가 아이비리그 그러니까. 아, 근데 UCLA 그다음에 콜롬비아. 예일대. UCLA는 하버드. 주립대고요. 제가 볼게요. 자, 제가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네. 오케이. 코넬. 네. 그리고 보스턴. 아, 거기는 다른. 어쨌든 그 여덟 개 대학. 여덟 개가 어디? 아이비리그. 네, 네. 네. 뭐 예일, 콜롬비아, 다트머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아,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코넬 대학교. 그러니까 코너 대학이 아니고. 코넬. 네, 코넬 대학. 그럼 정확히 미국 명칭은 뭐예요? 코넬. 영어로, 영어로. 그냥 코넬 유니버시티. 그냥 코넬 유니버시티. 아니 자기야. 아, 코넬을 몇 번을 얘기해 줘. 아, 무슨 뭐 유니버시티 뭐 이렇게. 아이, 네, UCLA는 유나이티드 뭐 이렇게 뭐 아, 예. 네, 그렇게 줄인 애들도 있긴 네. 하죠. 근데 네. 코넬은 그냥 코넬이에요? 네, 그냥 코넬 대학. 뭐 코스모스 뭐 넬슨 뭐 이엘샷이 지금. 이엘샷인 것 같다. 그런 거 아닌가 했어. 아, 예, 예. 그 혹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수능이 SAT잖아요. 네. SAT도 보지 않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봤어요. 몇 점 정도 나오셨어요? 네? 요새는 바뀐 걸로 아는데 그때 2,400 만점에 2,400점이요? 네, 800, 800, 800으로 있었는데요. 에이, 2,340인가? 몇 점이요? 2,340. 2,340? 2,400점 맞으면 2,340. 2,340? 네. 그럼 몇 개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냥 몇 개지? 모르겠는데 한 4, 5개 틀렸나? 아, 그러면 졸업을 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네. 4학년 다니시고? 네. 어, 무슨 과? 생물학이랑 그 곤충을 어릴 때 좋아해서 곤충학과 같이. 아, 진짜요? 그쵸, 그냥 궁금해서 곤충으로도 관심이 많으시면 네. 여름에 매미가 울잖아요. 네. 왜 우는지 아십니까? 그야 뭐 짝짓기 하려고. 아, 짝짓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모르는 좀 매미에 대한 거 뭐 조금 더 좀 주실 거 없습니까? 어, 뭐 프라임 넘버가 뭐지? 소수? 소수 뭐 7년, 13년 뭐 이런 식으로 땅속에 있다고 땅속에 있다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랑 지금 빠르게 눈 프라임 넘버 때문에 빠르게 지금 눈 프라임 넘버. 아, 제가 그런 게 약간 약해서. 근데 그런 매미를 타겟하는 기생충 같은 경우를 피하려고 그런 소수로 땅 속에 오래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미가 7년 동안 있다 딱 나오면 걔네들이 천적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미를 먹으니까 그게 이제 환경에 따라 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오. 아니 보통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그 학창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게 우리나라로 저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학창 시절 한번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가끔 단어 같은 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네. 성적을 좀 약간 포기를 하고 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적을 약간 포기하고 사신다고요? 네, 그 성적 순위에 약간 연연하지 않으면 그래도 뭐 좀 아니 여기 와서 성적 순위 이거 제가 순위 매기고 이런 거를 안 그런 시스템이 없는 데서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무슨 성적마다 그런 순위가 딱 뜨고 해서 처음에 약간 좀 처음 보는 숫자도 나오고 하니까 괜찮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1학년 그러니까 북한에 갔다 오셨다는데 많이 좀 해탈하신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아니 건우 씨가 혹시 인생을 살 아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보는구나 할 정도로 공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요새 가장 열심히 하지 않나 싶기는 요즘이에요. 원래 수업도 잘 수업강의 잘 안 맞는데 네. 여기 오니까 좀 더 자주 가고 추석 체크도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무래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상황에 겪어보지 않은 그렇죠. 약간 좀 더 약간 똥줄이 좀 타는 똥줄이 좀 타는 아 전문용어는 안 돼 이제야 좀 대화가 통하네 아 이제 아, 아 이제 뭐 좀 아유 뭐 무슨 파인 넘버야 수화가 확 뜨세요 아 예 아 이제 좀 건우 씨가 요즘이 좀 가장 바짝 오를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은 성적순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건우 씨는 What do you think about happy? 영어로. 그 영어가 어디서 배운 영어인데 이렇게 좀 짧아 맨날 조세. 네, 네. What think about? 아, 네, 미안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happy? 행복은 record or not record?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성적보다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제 성적보다는. 행복을 꼭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성적이 여유가 있으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약간 돈과 비슷하달까? 그러니까 막 돈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보험 같은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같아요. 성적순 아니죠. 행복은 뭐 항상 변해요. 희망에서 변해요. 저는 서울대 들어가면 달 줄 알았는데 서울대 들어가니까 별거 아니고 옛날에 제가 석가모니를 되게 좋아하는데 석가모니가 그랬어요.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고통받고 누가 때리면 아픈 거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느냐 안 괴로워하느냐는 결국에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행복도 결국엔 선택이라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요? 아 그럼요. 지금 이 순간 인터뷰하는 건 행복하죠. 지금 행복해요. 저 인터뷰하는 순간 아 행복합니다. 성적 좋으면 당연히 좋기는 한데 너무 그거 역매이면은 좀 약간 행복할 수 없.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래도 성적은 안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게라도 해야지. 아 혹시 건우 씨가 생각하는 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뭡니까? 저 근데 약간 외국에 오래 있었어서 그런지 요새 가족들이랑 좀 더 시간 보내고 하는 게 되게 아 혼자 떨어져 있었구나. 네, 약간 홈스테이하고 기숙사 살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뭐 저 지금도 자취하는 게 편하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뭐 좋은 사람이랑 시간 보내는 게 그래도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성적이야 뭐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아 혹시 나에게 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혹시 어린 애 아픈 게 제일 좀 신경이 쓰여서 그런 거를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건우 씨도 어릴 때 좀 아프셨어요? 아 저는 건강했어요. 저는 2년 전인가. 자기야 좀 아팠던 기억이 있어. 자꾸 그 좀 감동 이렇게 좀 연출 좀 하지 마요. 저도 한두 번은 아프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야기를 좀 빗대서 좀 것 같아. 예. 너무 튼튼했던 것 같아. 아 건우 씨가 지금 되고 싶은 건 뭐 결국 뭐 지금 이 길을 가고 계시니까 의사가 네, 되는 그렇죠. 거겠죠. 네. 예. 아, 어떤 예. 과마다 사람들 성격이 있다고는 하는데 전 별로 외과는 아닐 것 같고요. 뭐 내과. 아 내 성적이라서 내과. 안수기님, 안수기님. 내 과는 아닐 것 같고. 아 지금 저기서 악이 나왔어. 아 누구야? 누가 악했어? 최악이다. 악. 죄송합니다. 예. 아 누가처럼 외향적이면 외과. 뭐. 그리고 아기들 좋아해서 소아과도 재밌어. 아, 좋다. 건우 씨하고 소아과 좀 잘 어울려요. 아 그래요? 소아과 네, 선생님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할 때 약간 이렇게 미소를 띄고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네. 나지막하지만. 굉장히 조금 이렇게 친절한 네, 말투인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네. 유독 되게 만나
병원에 가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번 해볼까요? 예예. 예. 소아과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료를 받으러 아니 많은 게 없는데 아 그래도 뭐 얘기를 좀 아 진료 아빠랑 같이 오고 가요 제가? 아 우리 저 애기가 네. 좀 많이 아파가지고 아... 봐주세요 뭐 어디 아파요? 아 머리 어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몰라요 원래 보통 아직 엄마 아빠가 좀 설명을 해주잖아요 애기가 아프면 우리 아기가 어젯밤에도 고연이 아 근데 난 내 아들 같지가 않아 미안해요 아 근데 스스로 찾아온 걸로 상관없어 예. 아 선생님 제가 5살입니다 아 선생님 어제부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야, 감기인가 봐요 주사 좀 놔주세요 주사 다섯 살짜리가 없어 주사를 놔달라고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은 우리 김건우 씨는 나중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사실 정확히 뭐 무슨 과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의사 생활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약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아. 여러 의사 중에 하나는 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없어도 그냥 충분히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치료만 해주고 그냥 별로 그러고 싶진 않은 것 같고 사람들 치료하면서 나름 제 선에 살 수 있는 건 다 하고 편한 데만 안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디 봉사를 가도 고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가 되게 그럴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니까 약간 답답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대를 나와서 그런 게 생기면은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어쨌든 해줄 수 있는 것도 많고 소위 달란트 뭐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서 본인 의지였어요? 어떤... 아... 그쵸 사실 뭐 부모님은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어쨌든 의대가 되게 길이 머니까 기니까 뭐 레지던트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기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일단 뭐 이거를 해야 후회가 안 할 것 같아서 네 자 한번 저희가 여쭤볼게요 퀴즈를 푸시겠냐 예. 유퀴즈 좋아요. 좋아요. 잠이 보여. 잠이 보여. 잠이 보여. Sleeping is drop. 네, 그렇죠. 자, 문제 드립니다. 잠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 나비잠은 갓난아기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자는 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노루잠은 무엇일까요? 1번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2번 아무데서나 잠깐 자는 잠. 3번 발을 뻗고 편히 자는 잠, 4번 거짓으로 자는 채 하는 잠. 야, 와 들어오긴 했는데 거짓으로 자는 건가? 4번 거짓으로 자는 채 하는 잠. 왜 그걸 선택하셨나요? 그냥 동물들 뭔가 조금 잘 돌다가 약간 아... 조금 뭐 있으면 곧바로 깨니까. 네, 자 정답은요. 1번 깊이 들지 못하고 자꾸 놀라 깨는 잠. 하지만 아 저희가 또 백 있죠? 네. 안 좋은 거 뭐 있어요? 안 좋은 건 뭐 조세호 쿠션, 유해색 넥타이 어? 어? 전기가 통하나요? 달걀 프라이 쿠션입니다 뭐야? 아 이거 뭐죠? 준비해놓은 거 오야! 와와와와와 네. 뭐야? 와! 야! 저기서 봐 와! 엄청 어유 어유 아니 저 잠 좋아하시는데 아, 본인한테 잘 맞는 네, 것 같아요?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네. 어 저 달걀 후라이라고 하길래 요만한 쿠션들 아 그러니까 아, 야. 아. 야 이거 저 잘 때 되게 편하겠네요 아 이거 공룡 알이네 공룡 알 자 우리 저 건우 씨 바쁜데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아, 네. 건우 씨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